저는 그 북한의 인권 신념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남식 선생님 발전을 참 잘 읽었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은 그 81년도에 그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이제 학생 운동을 했었고 또 뭐 공단 정도는 감옥에 갔다 오고 한 10여 년 전에 좌파 활동을 하다가 90년대 중반에 그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전체주의 독재체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실상을 알게 된 뒤에 그 생각에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돼서 지난 한 15년 가까이 이제 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또 얼마 전까지는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데일리 NK라는 북한 전문 매체 그 대표 이상격 발행인을 맡아서 활동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후한테 물려주고 지금 인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토론을 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제 한국의 보수 세력의 뿌리가 대화파에서 출발해서 특히 이제 이승만 박사 같은 분으로 이어져서 맞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만은 당시 그 대화파를 뿌리로 하고 또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보수 세력의 뿌리긴 하지만 보수주의자이냐 하는 데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 어차피 조선왕조가 무너져 가고 있고 그 조선왕조 같은 어떤 봉건사회나 어떤 왕조제 그리고 양반 상놈의 신분제 사회라는 것은 뭘 지킬 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를 전환하는 그런 역사적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상은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진취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더 혁명적인 그런 어떤 현대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그 선구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로부터 어떤 것을 지킨다는 게 보수라는 게 원래 기존의 가치나 전통을 존중하고 어떤 것을 전민적으로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수리해 나가면서 발전시킨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그 대한민국을 거룩한 이승만 박사를 유지한 그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사실 당시에는 어떤 근대 문명을 한국 사회에 도입하는 가장 지치적이고 선구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저는 이제 진보나 보수라는 용어 사용이 한국에서 과연 그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라는 것은 그 말 자체의 어떤 가치에 그 어떤 것이 긍정적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인 어떤 것은 뭐 나쁘고 어떤 것은 좋은 이런 것이 아닌데 어떤 용어 상황의 혼란 때문인지 몰라도 그 진보는 뭐 새로운 것, 신선한 것, 나가는 것, 주체인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보수는 원래 이제 보수라는 건 현실을 지키는 거지만은 그 뭐 좀 퇴폐한 것 또는 이제 낡은 것, 오래된 것 이런 어떤 개념상의 어떤 용어상의 인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 사용보다는 어떤 좀 우파라든가 한국의 보수를 대보다는 한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의 표현을 만든 어떤 주류 세력이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아까 강 교수님도 토론 내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서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과연 그 진보의 원래 의미대로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사회를 좀 더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그런 세력인가 봤을 때도 역시 지금 오히려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FTA라든가 또는 김정일 이런 전체주의 봉건체제에 대해서 그 반대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 즉 오히려 문을 닫고 쇄국한다든가 또 인권 문제에 무관심하다든가 이런 면에서 진보라기보다는 뭐 반독, 수구, 회복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어떤 진보라는 그 타이틀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그 민주화의 경우에서도 아까 남편이 발제로 있었지만은 사실 저도 이제 81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지만은 그 지난 70년대에서 80년대 상간에 한 20여 년 동안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특정한 시기에는 뭐 저의 과거처럼 그 좌파 혁명 세력, 급진적인 권력 세력이
일정한 두각을 나타내는 마음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권위주의 하에서 유머되었던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좀 되살리려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세력이 주도적이었지 않나 싶어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지금 있는 역사라는 것은 보수 세력이 주도한 건국, 산업화, 민주화까지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든 세력은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이다, 주체 세력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60년이 넘어서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지킬 것이 있겠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자유라든가 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과 비교한다면 정말 놀랄 만큼 우리가 발전했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킬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 발전을 했지만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 법치주의, 애국심 이런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더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이제 세부적인 문제에서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 여부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동성 문제 이런 것인데 거의 진보 보수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아젠다인데요. 저는 뭐 동성 혼까지 뭐 허용하겠다는 건 아직은 생각해 본 바가 없지만은 동성 연애 같은 거는 사실 성 소수자 문제로 적극적인 자기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낙태 문제도 뭐 산모야도 건강이라든가 뭐 경제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문제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카테고리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성의 발제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의 주요 세력 할 수 있는 보수 세력의 어떤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실 저는 우리 사회만 발전시키는 전체라기보다는 보수를 참칭한다고 할까요?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장리당략, 철저하게 개인 이익을 주도하고 공을 앞세운 것보다는 사회를 앞세우고 이런 어떤 문제가 오히려 보수의 전체에 대한 오명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새로운 그 정치 세력,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은 철저하게 공을 앞세우고 살을 울리고 자기 이해관계보다는 어떤 나라의 어떤 발전, 변화의 행복심을 갖는 그냥 공익 우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할 때만이 우리가 지금 젊은 층들의 특히 의견, 지지가 굉장히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고 만약에 이런 어떤 보수 세력의 변화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우리 단순히 어떤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지금 발전 역사 60년의 위기고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에 도래할 이 리비아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독재 체제라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시간의 문제지 언제나 반드시 올 텐데 긴장의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역시 보수의 과제인데 이런 어떤 앞으로 시대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논의를 모아야 한다. 오늘도 아마 그런 뜻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생각이고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도 사실은 이제 올해 61년생이기 때문에 이날 58살입니다. 그래서 젊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하튼 젊은 사람들로의 어떤 그런 이념의 계승, 전달, 교육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마치 보세력은 나이 든 분들만의 어떤 아젠다, 젊은 사람 관심 없는 이런 것으로 또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한 선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